자, 지금 온라인상에 코빗 리서치 센터를 맡고 계시는 정성문 센터장님이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홍콩에 계신데,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게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조금 띄엄띄엄 하긴 한데, 우선 센터장님, 간단히 저희 블록미디어 유튜브 채널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인사 말씀 좀 간단히 해주시죠.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에서 리서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리서치 센터장 정석문이라고 하고요. 뭐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는데 유튜브 상에서는 뭐 피터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는 한 2년 가까이 이제 운영을 하면서 한 70개 넘는 리포트를 발간을 해왔고 뭐 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뭐 규제 당국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을 타겟으로 리서치를 내고 있는데 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뭐 아무나 어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연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코빗이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이기도 하고, 우리 정 센터장님은 원래 IB 쪽에 계셨던 거죠. 주로 레거시 금융시장, 뭐 골드만삭스 이런 데도 계셨기 때문에 기존 금융도 잘 아시고, 암호화폐도 잘 아시고, 아주 이렇게 흔치 않은 인재셔가지고, 요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에도 다녀오시고, 지금은 이제 홍콩에 계신데, 이렇게 미국에 다녀오신 얘기, 홍콩의 분위기, 이런 것도 좀 전해 주십시오. 네, 뭐 미국에 다녀온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가상자산의 제도권화가 전 세계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 가상자산 제도권화를 주도하고 있는 뭐 인사들이나 뭐 업체들이나 네, 이런 데를 만나서 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녀왔고요.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 제도권화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커스터디 업체도 한세 군데 만났고요. 그 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뭐그이 증권법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또 업계 여러 가지 그 제도권화나 토큰화이제이션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런 스타트업 회사들도 만나고 아주 보람찬 어떤 그런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예, 커스터디는 이제 암호화폐를 보관해 주는 그런 업무인데, 그리고 지금 이제 주로 홍콩에서 활동을 계신, 홍콩 분위기는 어때요? 최근에 홍콩이 이제 중국 본토에 일종의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이 입구 역할을 하는 것처럼 기사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게 느껴지시나요? 일단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많이들 이제 답사를 오는 것 같아요, 홍콩으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아무래도 이제 홍콩이 이제 중국과 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금융 허브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또 이제 워낙 큰 시장이고. 그래서 만일 하나 이 지금 홍콩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핀 크립토 정책이 잘 풀렸을 경우에 조금이라도 여기에 뭔가 그 존재감이 있어야지 그 업사이드를 이제 취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가상자산 업체들이 많이 홍콩에 와서 뭐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고 이제 규제에 대해서 배우고 뭐 이런 시간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관심 사항은 중국 본토나 중국의 그돈 많은 분들은 직접적으로는 암호화폐 투자를 못하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홍콩을 통해서 그런 중국의 자금이 들어오면 이게 암호화폐 시장,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이냐 이런 시각인데, 그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아직 좀 정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뭐 결과 가시적인 거를 보기 위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큰 이제 관심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 호재, 그다음에 오늘 나온 뉴스, 이더리움 현물 ETF를 블랙록에 신청을 했다 이런 거예요. 일단 10월 달에도 이것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두 상품이 승인이 날겠죠? 나겠죠? 네, 뭐, 미래는 보장이라는 건 없지만은, 네네. 지금까지
이 전개된 상황을 보면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0월 들어서 뭐다 뉴스에 많이 보도되었지만은 SEC가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서 그거를 항소를 하지 않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정황들, 예를 들어서 그 신청서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보완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뭐 피드백을 준다든지, 예, 그리고 또 이런 그 가상자산 아 저기 자산운용사들이 그 ETF 신청한 운용사들이 시드 투자를 위한 어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러한 정황들 전부 다 봤을 때 기본적으로 꽤 가까운 시일 내에 뭔가 ETF를 출시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뭐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는 조금 놀라운 것 같아요. 블랙록이 여기까지 이렇게 치고 나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더리움도 가능할까요? 네, 이거 재밌었던 게 이제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일단 그 방아쇠를 당긴 게 이제 사실 블랙락이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다른 그 블랙락의 그 경쟁사들은 비트코인에 끝이지 않고 먼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을 했었죠. 한 다섯 군데 정도가 뭐 아크라든지 기타 등등. 그리고 블랙락은 계속 하고 있지 않다가 오늘 아침에 한국 시간으로 이제 오늘 아침에 신청을 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여섯 번째 자산운용사로서 이더리움 현물 ETF 그 신청 자산운용사 대열에 지금 합류를 한 건데 뭐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은 같은 이유를 적용했을 때 이더리움이라고 해서 꼭 거절을 해야 될 이유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뭔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가 높은 가능성으로 승인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더리움 쪽으로 관심이 그 다음에 갈 거는 뭔가 되게 당연한 수순일 것 같고 실제로 이미 시장에는 이제 그 이더리움에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라든지 약간 ETF는 아니지만은 ETF와 비슷한 마치 그레이스케일 트러스트가 또 비슷한 그런 상품들이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를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싶은 수요 또한 이미 상당히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면 조금 더 나가보죠. 다른 알트코인들도 가능할까요?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앞서가는 건가요? 네,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좋은 타이밍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코비 리서치 센터에서 오늘 사실 리포트를 냈습니다. 네. 이 알트코인 ETF 관련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리포트를 냈고요. 이제 그 리포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레이스케일 또는 그레이스케일과 유사한 회사들이,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이라든지 그외 기타 다른 알트코인들, 뭐 솔라나라든지 비트코인 캐시라든지 그 여러 가지 다른 알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트러스트 펀드들이 이미 출시돼서 수년간 운영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알트코인들도 어느 정도 뭐 이더리움만큼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의 자산 규모가 있는 그런 펀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근거로 추정해 봤을 때, 얼마든지 기관 투자자의 알트코인에 대한 수요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빗 리서치가 타이밍을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보고서를 바로 오늘 내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는 이제 이런 관계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상품화 된다고 치면은 그다음에 관심사항은 자, 좋다. 그러면 그런 ETF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게 정말 매수세의 유입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냐? 어제 사실은 블랙록이 이더리움 ETF 신청했다는 뉴스도 있었지만 JP모건에서는 별로 이게 효과가 없을 거야라고 하는 보고서가 또 나오기도 해 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센터장님은? 이게 정말 매수세 유입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네, 매수세 유입으로 연결이 안될수 있다라는 우려에 대한 이유를 제가 접해본 건한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은, 흔히 얘기하는 게, 그냥 현물 사면 되는지 왜 ETF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을 사냐, 뭐 이런 우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크립토 윈터인데, 뭐 최근까지도 많이 사람들이 윈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투심이 약한 상황에서 비트코인, 아무리 기관 투자자라도 비트코인을 투자하겠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선물 ETF가 있었는데 현물 ETF 나온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저는 주로 접했었거든요. 근데 이세 가지 전부 다 약간 기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현물을 사면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할수 있으니까 아마 기관 투자자들도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제도권 자금이라는 거는 개인 투자자만큼 그렇게 자유롭게 운용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약관에 따라서, 약관을 따라야 되는 거고, 지켜야 될 상황도 많고, 투자를 할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이나, 거래를 할수 있는 거래소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약관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만큼 그렇게 자유롭게, 운용되는 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물 뭐 코인베이스가 훌륭한 거래소이긴 하지만은 미국의 그 수많은 제도권 쪽의 자금들, 특히 뭐 연금이나 이런 자금들이 코인베이스의 계좌를 열고 그걸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런 그 약관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자금들은 이 주식시장이라는 틀에 맞게 패키징 되어 있는 래핑 되어 있는 그런 상품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와야지만, 비로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엑스포즈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크립토 윈터인데, 뭐, 기관 자금이 들어오겠냐. 이거에 대한 우려는, 이렇게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물론, 지금이 강세장이면은, 기관 자금이 더 들어오기 쉽긴 하겠지만, 강세장이 아니더라도, 기관 자금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자산운용 업계의 과거 40년간의 역사를 보면은 자산운용 업계가 따라온 그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은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라서 자산 배분을 하는 거거든요. 이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기존의 투자 자산 포트폴리오와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편입을 하면은 리스크 증가 없이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에 따라서 1980년대부터 미국 자산운용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과거에는 뭐 채권만 들고 있다가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인 주식을 편입시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뭔가 새로운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이 없는가 찾다 보니까 해외 주식을 또 편입시키고 그 다음에 뭐 커머더티도 편입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찾아오는 과정을 반복을 해온 게 과거 40년 동안 자산운용업계의 역사이고요. 그 같은 연장선에서 보면은 그 다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이미 많이 지금은 그런 제도권 자금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직 편입을 하지 않은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은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예일대 기금 같은데 예일대 기금은 이제 자산운용업계를 조금 이제 스타디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굉장히 선두자적인 역할을 해왔던 그런, 자산운용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일대 기금 같은 경우는 5년 전부터, 자신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한 2%에서 3% 정도를 가상 자산에 투자를 하기 시작해 왔고요. 이러한 이론에서 본다면은 꼭뭐 지금이 강세장이 있고 뭐 이러지 않아도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기관 자금이 투자가 될 그럴
대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세 가지 이슈 중에 첫 번째는 현물 그 사면 되지. 근데 이거는 ETF이기 때문에 또 특성이 있다.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구성상에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든지 니즈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물 ETF가 있었는데 요런 얘기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선물 ETF는 이제 그 ETF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초자산을 추적하는 펀드, 주식 같은 건데, 그거를 부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크게 하나는 그 펀드의 선물, 그 기초자산과 연관된 선물 계약을 담는 거고, 또 하나는 그 기초자산 자체를 담는 거고. 그런데 이두 가지 어느 쪽을 하느냐는 사실 비용이 가장 큰 결정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유 ETF 같은 경우는 원유라는 기초자산을 보유하기가 너무 비용이 크니까 그럴 경우에는 선물 계약을 주로 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상장되어 있는 원유 ETF 중에서 원유 자체를 갖고 있는 그런 ETF는 없습니다. 전부 다 선물 계약을 들고 있지.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현물을 보유하는 게 비용이 크지 않은 경우는 현물 자체를 보유하게 되는데, 뭐금 ETF가 그런 예이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건데, 근데 선물 ETF는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선물 계약이라는 게 만기가 이제 정기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만기가 오기 직전에 그 다음 근월물 선물 계약으로 갈아타야 되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비용이 뭐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 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번 할수록 그게 비용이 축적이 되면서 ETF의 순자산 가치를 갉아먹으면서 ETF가 기초자산 가격을 추적을 못하게 되는 거죠. 점점 이걸 이제 트래킹 에러라고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트래킹 에러가 점점 벌어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 예를 들어서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트래킹 에러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목적인 제도권 자금들한테는 적절하지 않은 ETF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제도권 자금이라고 얘기하면, 물론 제도권 자금 중에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목적인 자금들도 있지만은 더 많은 그 제도권 자금들은 뭐 연금이라든지 뭐 보험회사의 그 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들은 뭐 10년, 20년씩 이렇게 롱텀으로 보고 운영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한테는 선물 ETF는 적절한 투자 수단이 못 되는 거고, 반면 현물 ETF가 나오면은 현물 ETF는 그런 트래킹 에러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진정한 그 장기 제도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파이프라인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정선 팀장님이 이제 예전에 그런 뭐 투자 은행들에도 계셨으니까 실제로 그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시면 자산 운용하는 이런 자산 운용사들이나 이런 기관들이 정말 비트코인 관련된 상품에 그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거는 뭐 맞나요? 맞다고 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뭐 블랙락의 경우도 그랬지만은, 블랙락이 1년 전에 코인베이스와의 협업을 발표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가상자산 쪽에 관심이 있다는 거를 보여줬는데, 당시에 블랙락이 얘기한 게 자신들의 고객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협업을 하고 서비스를 런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러한 뭐 UBS도 그렇고 뭐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전부 다이 IB라는 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로 고객이 있는 거고,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서비스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이런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관심을 갖고 뭐 이러면은 그러한 서비스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융적인 관점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블랙록도 들어오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자산 운용사들도 ETF를 하고 이런 건 좋아 보여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 관점에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예를 들면 이제 블랙록은 굉장히 큰 자산 운용사에서 얘네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이더리움을 사면 가격이 올라가고 또 아니면은 뭐좀 힘들고 이렇게 되면 너무 그 기존의 레거시 자산운용사들의 힘에 좌우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너무 이렇게
금융상품화하면 원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갖고 있었던 뭐 탈중앙성이라든지 또는 뭐, 그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어떤 독립이라든지 이런 어떤 가치들이 있는데 그게 훼손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시각도 좀 있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뭐,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큰 대형 금융기관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전 세계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있는 거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도 우리가 잘 이름은 못 듣지만은, 또 엄청나게 많은 자금력을 가진 자산운용사가 중국에도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유럽에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회사들이 너무나 굉장히 다 거대한 공룡이고 모든 걸 장악할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들의 세계에서는 또 거기서 그들 세계의 큰 금융회사들 사이에서 치열한 어떤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 장악을 다 해버리면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게 이렇게 서서히 모든 전 세계 금융 기관들이 이 산업에 진입을 하면은 탈중앙화 레벨은 꼭 반드시 훼손된다고 이렇게 볼수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면은 또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수 있겠네요. 자, 이제 센터장님 보내드리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매크로한 부분하고 또 주식시장하고의 동조 문제. 요즘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경제 데이터가 좀 나쁘게 나오면 오히려 좋게 이걸 해석하는 상황도 있는데 그런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조금 설명해 주시고 그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뭐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지난 이제 1년 넘는 기간 동안 되게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금리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금리를 올렸는데 지금 이러한 고금리 상황에서 경제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우리는 아직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좀더 시간이 지나야 될것 같고 이게 물론 좀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서서히 경제를 둔화시키면서 소프트 랜딩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고 또한 가지는 지금 갑자기 높아진 고금리 상황에서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어떤 뭔가 금융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금년 3월에 우리는 그걸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의 중소은행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제 그런 게 전형적인 이제 갑작스럽게 올라간 고금리 상황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중소은행들이 파산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이지 않고 사실 고금리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우리 경제를 영향 줄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에 2019년에 그 리포 마켓에서 금리 폭등한 사례라든지 그 이전에는 또 이제 2018년 12월에는 미국 정크본드 시장이 이제 동결되는 이런 상황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 전부 다 고금리에 의해서 생겨진 어떤 부작용이었던 거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있을 수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하드랜딩으로 가는 거죠. 하드랜딩으로 가게 되면은, 보통 이제 연준이 개입을 하면서, 아주 긴급 유동성 공급을 하는 거죠. 지난 3월에 그랬듯이. 그래서 이게 하드랜딩 시나리오고. 그래서 소프트랜딩과 하드랜딩 시나리오 두 개가, 분명히 가능성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저는 예측을 못 하겠어요. 어느 쪽이 될지는. 그런데 어느 쪽이 됐건 간에 그 엔드게임은 그 결과는 결국에는 긴축 정책 종료라든지 또는 완화로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프트 랜딩이 더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근데 돈을 잃을 확률도 적기는 하지만은 롱텀으로 봤을 때는 소프트 랜딩이 됐건 하드 랜딩이 됐건 그 최종적인 결과는 이제 금리 긴축 정책의 종결이거나 혹은 완화까지 갈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크로 상황은 이 가상자산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코비 리서치 센터를 이끌고 계시는 정성문 센터장님하고 말씀 나눠봤는데요.
아이고, 뭐 인터넷이 한세 차례 정도 끊어져 갖고 다음에 서울에 오시면 꼭 스튜디오로 한번 모셔가지고 좀 진중하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네, 뭐, 일정이 맞는다면 예,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예. 계세요. 지금까지 코빗 리서치 센터의 정성문 센터장을 모시고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이슈들, 그다음에 거시경제 문제까지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도 떠올라요. 그 캐시우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인플레이션에도 비트코인이 저항력이 있고 해지할 수 있고, 또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은 좋은 투자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정 센터장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드랜딩이 되거나 또는 소프트랜딩이 되거나 어떤 경우든 엔드게임 상황에서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이 연상이 되네요. 자,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